다리가 두 개가 있고 위에 뭔가 대굴박의 수상한 그 지그재그 모양이고요. 얘가 지금 요렇게 생겼거든요. 약간 핫도그처럼 하고 다리가 이렇게 두 개가 딱 붙어 있는데 일단 극성은 없는 것 같습니다. 극성은 없고 얘가 정확하게 가변 저항 역할을 합니다. 포텐셜미터하고 비슷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원리는 얘가 빛을 받아서 빛의 세기에 따라서 그 저항값이 달라지는 형태의 그 센서라고 보면 되거든요. 기본적인 회로가 일단 있습니다. 그 회로를 보면서 제가 설명을 할게요. 요 이제 핫도그처럼 생긴 게 이렇게 있고, 그 다음에 저항을 하나 달아줘야 됩니다. 요 얘는 대략 한 1kΩ에서 10kΩ 정도를 하나 달고요. 여기다 저항을, 그 다음에 요 핫도그 끝에다가 5V를 줍니다. 그 다음에 센서 값은 요 광센서하고 요 CDS하고 요 저항 사이에서 시그널을 뽑아냅니다. 시그널. 이래 하면 결론적으로 다리가 3개가 된 거죠. 플러스, 마이너스, 시그널. 전압 분배 법칙. 저도 이쪽 전공은 아니라서 정확하게 설명은 할 수가 없지만, 조금 전에 제가 이 광센서도 빛의 세기에 따라서 값이 달라지는 가변 저항의 역할을 한다라고 했습니다. 그럼 얘가 저항값이 달라지겠죠? 저항하고 같은 놈이거든요. 그러면 저항을 나타내는 기호, 얘를 R1이라고 하고, 얘가 이제 두 번째 저항이죠. 얘를 R2라고 할 때, 요 저항 두개 사이에서 뭔가 전압을 찍으면 R1 더하기 R2, 예, R2. 요 비율만큼 전압이 조정이 돼서 출력이 되거든요. 여기서 5V가 쭉 들어가죠. 요, 얘 들어가는 거를 Vin이라고 할게요. 그러면 여기가 Vin이고, 여기가 이제 나오는 게 Vout. 보이나요? 얘가 시그널이 이제 Vout이 되겠죠.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. 5V라는 거를 여기다 집어넣었더니 요 저항 두개 사이에서 찍으면 이 저항 두 개의 그 비율로서 여기서 전압이 측정이 되는 겁니다. 그럼 요 수식이 뜻하는 거는 예를 들어 R1하고 R2를 똑같은 저항을 사용을 하잖아요. 1K짜리로. 그럼 1K 더하기 1K분의 1 해서 2분의 1 되죠. 그러니까 얘가 5V가 들어가면 2.5V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. 얘는 이제 예를 들어 고정적으로 뭐 1K 저항을 달아놨다 치면 여기서 향해서 요게 이제 1K가 되는 거죠. 1K. 그죠? 그 다음에 요 만약에 R1이라는 값이 빛의 세기에 따라서 무한대로 커지게 되면 분모가 커지게 되죠. 그래서 얘가 0에 가까워질 것이고 Vout 자체가. 그 다음 얘가 무한히 작아지면, 이 광센서의 저항값이 무한히 작아지면 이 전체 수식이 1에 가까워지니까 5V 들어갔던 게 그대로 측정이 될 거고, 뭐 그런 수식 관계라는 거는